어우, 너무 많이 읽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최준석! 열심히 막 달려왔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시대를 뭐 이렇게 뭐 빠르게 훑어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 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시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35년간 일제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을까?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한눈검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두 문제는 깊이 읽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아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보하셔야 될 점수. 적어도 5점 또는 6점이 걸려 있는 정말로 정말로 꼭 가져가셔야 되는 점수가 바로 여기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네, 일제가 우린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는지 그 내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 정책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뉘어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쏙쏙쏙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정치와 경제로 나눠볼 텐데 여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일제강점기 전체를 제가 한번 좀 숲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제의 정책이 뭐냐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자,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 자, 그런데 이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누셔야 돼요. 아, 먼저 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나눈 다음에 10년대 정책, 20년대 정책, 30년대 정책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이 저항 파트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였느냐. 근데 저항하였는데 국내에서 저항한 것과, 자, 보세요. 자, 국내에서 저항한 것과,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저항한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국내의 저항과 국외의 저항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대 이러한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보시고, 20년대도 저항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30년대도 국내 저항 보시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20년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30년대 국외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야. 나눠서 본 다음에 과연 일제 정책에 맞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저항하였는가, 그 저항의 역사예요. 저항의 역사. 그래서 10년대 우리는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저항하였는가, 이 저항의 역사 공부하실 거고, 또 20년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공부할 것이고, 30년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제 정책들 공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두 파트에 두 파트, 예,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파트,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과 우리가 맞서 싸웠던 저항.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일제의 그 정책들을 보는 거예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각각 어떻게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숲 보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10년대, 1910년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0년대,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모습입니다. 그죠? 강제로 좀 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찍어 누르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무. 그러니까 군인 무자, 예, 뭐 싸울 무자,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아주 그냥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금 통치하는 방법,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하는데, 이 무단 통치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 역시 군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헌병입니다. 헌병. 헌병. 네. 바로 이 헌병 경찰. 경찰의 역할을 헌병이에요. 세상에. 원래 경찰은 민간인 대상이고 헌병은 군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의 역할을 그 헌병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병들은 뭘 갖고 있냐면 즉결 처분권을 갖고 있어요. 즉결 처분권. 네, 재판 넘기지 않고요. 바로 거기서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강압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하나의 방식이 뭐였냐면 또 때릴 수가 있어요.
딱딱. 바로 이걸 우리는 태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 완전히 차별이에요. 왜냐면 오로지 조선인만. 예. 일본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때리는 게 오로지 조선인한테만 해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차별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실에 누가 들어오냐면 선생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와요. 오와. 칼찬 교사의 모습. 큰일 났어. 지금 완전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어릴 때 그 칼 소리, 그 쫙 집어넣던 그 소리. 어렸을 때 엄마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그게 아마 트라우마로 평생 갈 거예요. 왠지 나중에 커서도 일본인 앞에 서면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중추원? 중추원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고려시대에도 중추원이 있었고 독립협회에서도 중추원이 있었고 이 중추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 총독의 자문, 자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친일 인사들로 예, 구성이 되어 있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 그죠? 조선 총독부 이 정책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조선 총독부에서 출발하고 있다. 조선 총독부.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통감부였잖아요. 통감부, 그죠? 그 이전까지는 통감부였는데 이제는 총독부가 된 거죠.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지금 오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은 다 이 총독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총독을 자문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일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지금 등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무단통치예요. 공포 분위기죠, 여러분들? 10년 뒤 분위기라는 얘기. 아, 이렇게 됐구나. 무서웠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민회, 비밀결사 형태로 움직이다 결국 1911년 백오인 사건을 해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10년대 모습 봤어요. 자, 정치적인 측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치면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식민지 했어. 그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뺏어? 식민지니까 땅 뺏어야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사실 토지조사사업의 어떤 그 준비라고 할까요? 이런 준비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연습되어져 있었어요. 그 회사가 뭐였냐면 바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겁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런 회사를 이미 구한 말을 세워요. 예, 구한 말 1908년입니다. 예, 1908년도에 세워가지고 이미 바로 이렇게 1910년대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할 때 착착착착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죠. 돈 억수로 봅니다. 예, 예, 총독부로부터 이 땅 받아가지고요. 그걸로 조선에 온 그 일본인 이민자들 싸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예, 그런 회사가 바로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제강에 연결되고 있는데. 토지 조사 사업은 뭐냐면 조선인들한테 너희들 땅 있어? 그럼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안 해? 안 하면 그거 뺏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거에 입각해서 너희들이 증거에 입각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근데 그 양식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저도 사실은 세금 낼 때 분명히 한글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용어들이. 네. 그런 어떤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서식은 예, 막 어려운 한자 막 일본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근데 신고 안 하면 뺏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했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과연 왜 애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 바로 재정 확보입니다. 이제 식민 통치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확보하려면 재정 확보죠. 항상 토지 조사 사업은 이 세금을 걷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대적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이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은 여러분 이미 그 대한제국 때 직계 발급에서 우린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빙자해가지고 우리 어떤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당연하죠. 10년대 뭐 식민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것부터 해야죠. 세금 걷는 거, 땅 뺏는 거 이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이런 확립이라는 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경작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작권. 그 토지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그 토지를 소작한 거죠.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소작한 거예요. 그런 그것도 아니 권리야. 이 권리는 지주도 함부로 할 수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을 붙여먹었고 소작했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붙여먹었고 소작했고 그럼 나도 이 땅을 소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 땅을 소작하는 거예요. 네. 내 땅은 아니지만 여기서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완벽하게 이 계약제로 계약제로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정규직, 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농민들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 지주들은 대부분 일본인 지주일 수도 있고 친일 지주일 수도 있고 더욱더 기세 등등해진 모습들이 나타나겠구나.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정말 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또 있어요. 아, 이 10년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를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령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영영영영영영 정말 많이 만들어. 광업령, 상업령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적인 회사령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령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자본을 갖고 이제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잘 안 내주겠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 자본이 도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야, 구한말에 여러분들 그 메가테 화폐정리 사업으로 민족 자본이 한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되면서 1910년대 또 이 회사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한번 민족 자본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 이래저래 민족 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강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결국 터집니다. 뻥! 하고 터집니다. 찍어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고종의 죽음이에요. 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게 된 것을 활용하면서 일으켰던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3.1운동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1919년에 전개되었던 이 3.1운동 거족적 민족항쟁. 지금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중에 200만이 참여할 정도로 집집마다 거의 다 한 명씩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거족적 민족항쟁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찍어 누르면 잘 따라오는 순둥이 조선인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뻥 터진 것이죠. 일본은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제는 1910년대에 시행되었던 이러한 통치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3.1운동 그 결과로 1920년대, 10년대와는 다른 전혀 다른 통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켜보시죠. 무단 통치였단 말이에요. 왕!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렇게 했다가 뻥! 튀어올랐잖아요. 그죠? 아, 이제부터 좀 더 교묘해집니다. 통치술이 좀 더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소위. 그리고 방점도 붙여줘. 예, 소위
문화통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문화통치. 1920년대를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어떤 그 언론 자유 뭐 이런 거 허용해 줄게 라고 보여지는 듯 하죠. 근데 굉장히 기만이거든요. 어쨌건 그러면서 소위 문화통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헌병 있죠? 자 헌병들. 헌병 경찰 통치를 뭘로 바꾸냐면 이제 보통 경찰로 바꿉니다. 보통 경찰로 바꾸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됐지만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오히려 더욱더 증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만이죠 여러분들. 네 헌병들 다시 그냥 유니폼만 보통 경찰들 옷 입혀놓고 숫자는 더욱더 많게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칼창 교사 좀 억압적 분위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없었죠 10년대는 자 이걸 좀 허용해 줍니다. 그 허용해 준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의 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듯 했지만 이건 웬걸 네. 검열 정간 멈추게 하는 거죠. 삭제 이런 숫자는 오히려 더욱더 증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적인 모습들이 지금 작작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총독이 여러분들 총독이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군인 출신. 그런데 이때 오면 여러분들 무관 총독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 문관총독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1910년대는 오로지 무관총독도 군인들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문관총독도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네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총독은 등장하지 않더라. 기만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뭐 가능성만 열어놓고 한 번도 그려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1920년대 오면요.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대인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유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떻다? 철저하게 기만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문화통치의 본질이에요. 본질. 오케이. 정치적인 면은 이랬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 보겠습니다. 10년대 땅 뺏었잖아. 세금 확보했잖아. 그래가지고. 그죠? 20년대 뭐 할까? 20년대 이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쌀 뺏어가면 되겠네. 쌀 뺏어가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산미증식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산미증식계획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예, 쌀 생산을 올리자라는 겁니다. 아, 실제로 이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쌀을 좀 더 생산하는 거, 이 증산에는 성공을 해요. 예,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산량보다 오히려 수탈량, 목표 수탈량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증산은 성공했어. 했는데 뺏어간 게 더 많아. 증산된 것만 뺏어가면 모르는데 더 뺏어간단 말이야. 목표 수탈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농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 이 산미증식이라는 과정 속에서 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비료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라든지 씨앗 그 다음에 어떤 수리시설이라든지 저수지 같은 거 이런 비용들을 누구한테 전가했냐면 전적으로 농민들한테 전가합니다. 농민들은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쌀 더 뺏어가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게다가 개간비로 종자 이런 비용들을 다 전가하고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겠네요. 그죠? 그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썼던 방법, 예, 만주에서 이거 어떤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소위 해결책이라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만주 지역에서 예, 값싼 잡곡들을 수입해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만주 지역에서 값싼 잡곡들을 수입해 와서 먹어라. 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참, 나라가 없다는 게 이래요, 여러분들. 예.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어떤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울타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는 일본의 수탈의 대상으로 바뀐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미증식교육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920년대 오면요. 앞에 1910년대 시행되었잖아요. 저 회사령을 어떻게 하냐면 폐지시킵니다. 회사령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관세도 폐지시켜요. 어?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원래 1910년대 회사령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민족자본의 성장을 막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회사령이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여러분들 이게 이 회사령이 이제 신고제로 전환이 돼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이제 그냥 회사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면 되는 거예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1910년대 아직 일본 내 자본주의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일본 내에 성장하고 있는 그 자본의 유출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국내 민족 자본의 성장도 막아야 되겠지만 일본 자본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일본 자본이 이렇게 조선에 투입되는 것을 또 막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대 일본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예요. 자본이 성장하니까 뭔가 투자할 곳이 필요했던 거야. 이제 그 투자할 곳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년대 와서는요. 바로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꿔서 일본의 거대 자본들이 마구마구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본은 더 죽어나는 거죠. 거대 자본, 어마어마한 자본, 일본 자본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활동 때문에 이제 여러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민족 자본이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되게 불쌍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럴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거 좀 싸주세요. 우리가 만든 거 좀 사주세요. 라는 그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을 시행하겠다. 이 국산품 애용 운동이 이게 20년대 시행했던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서. 20년대 뭔가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 변화된 모습들, 소위 문화 통치 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탈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더욱더 교묘해졌다라고 하는 거. 나라가 없을 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장치라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라고는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그런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1920년대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그래도 20년대 그래도 이렇게 숨통이 좀 트여지는 듯 했죠. 3.1운동의 결과. 하지만 그 숨통은 여지없이 닫히게 됩니다. 왜? 1920년대에서 30년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 1929년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공황이 뭘까? 이건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건데 어떻게 깨졌냐? 바로 공급이 많아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바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 해고. 해고됐어. 그럼 또 돈이 없어. 그럼 더 못 사는 거야. 공장에 물건 또 쌓여. 또 노동자 해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돈은 없어지고 물건은 쌓이고 안 팔리니까. 이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진 거예요.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뉴딜 정책. 예. 가난한 노동자한테 돈을 꽂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뭐 땜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동력을 투여해 가지고 거기다 꽂아 주는 거죠. 이런 방식.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식민지가 많으니까 블록 경제라 그래가지고 식민지와 자기 나라를 이렇게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된 것들을 그런 식민 쪽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러면서 그 공급된 것을 초과 공급된 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지금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데 뭐 댐 공사라든지 뭐 사람을 동원해 돈을 줄 이런 능력은 없는 거야. 그리고 아직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야. 이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공급된 초과 공급된 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다? 이거를 강제로 떨 거야. 강제로. 그 방법이 뭐다? 그 방법이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그들은 네,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 이러면서 1930년대 일본은 이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30년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와,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요, 미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지금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일본은 당연히 다 부족해요. 사람도 부족하고요, 물자도 부족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니까 슬슬 조선인들을 이 전쟁에 동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머릿속에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지워내야 되겠죠.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라고 하는 일본인, 나는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 이걸 지워버리는 역할. 이게 바로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때요. 네, 외우게 합니다. 나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걸 외우게 합니다. 이걸 뭐냐면 바로 한국 신민 서사의 암송. 이런 것들을 강행하는 거예요. 윙 사인을 올리면요, 딱 시간만 내면 바로 동쪽에 있는 그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인사해라, 절해라 라고 강요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궁성요배. 궁성요배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들. 게다가 그 일본 신들한테 참배하라, 신사 참배. 이게 뭐 3종 세트죠. 이런 게 강요였던 3종 세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유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왜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왜 상처를 받았냐면 자유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 그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싸워온 거거든. 근데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건 역사의 후퇴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후퇴예요. 이게 바로 지금 특히 30년대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게다가 부모님들이 줬던 이름까지도 바꿔래. 세상에나. 이게 바로 창씨개명.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글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선어 학회 사건. 지금 그들은 필사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워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 안 가르치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한글 가르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 한국말을 좀 썼어. 그랬더니 이거 누가 가르쳤어? 라고 가지고 가르치는 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조선학교를 잡아내죠. 그래서 이 조선학교를 날려버린다고요. 원래 이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편찬 시도는 실패로 예, 돌아가게 됩니다. 왜? 바로 저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아, 지금 막 지워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조선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막 지워내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30년대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경제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쟁이에요. 지금 모자라. 지금 다 모자라. 지금 중국, 미국 싸워야 돼.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지 빡빡 긁어 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1930년대 취했던 정책들이 뭘까? 우선 저 앞에 있었던 여러분 산미증식계획, 저걸로 이제 이 농민들은 거의 파탄에 빠집니다. 이러면서 저 농민들이 파탄에 빠진 농촌사회, 이거 뭐 저렇게 되면 이제 망한 거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해서 시행했던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 근데 뭐 이거 성공할 리가 없겠죠. 예, 형식상 농촌진흥운동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들이 시행했던 정책들. 자, 볼게요. 자, 이 전쟁을 해결해야 돼. 자, 지금 필요해. 모든 게 다 필요해.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 바로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것이 갑니다. 남면 북 양 정책. 자, 이게 뭘까?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 남쪽에는 면을 재배하고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 대공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원료들을 값싸게 바로 일본 자본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면 북양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쟁해야 돼요. 지금 군수문자 너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시행했던 거. 두 번째, 바로, 예, 아예 그냥 이 땅, 한반도, 특히 북쪽 지역, 이 북쪽 지역을 병참 기지화로 만들어버립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아예 군수 공장들을 그냥 빡빡빡빡 세우는 이런 병참 기지화 정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 우리는 그냥 공장이 된 거야, 그냥. 전쟁 수행을 위한 그냥 공장이 돼버린 거야, 우리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가니까 일본이 발악을 하네. 그게 뭐냐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 국가총동원법, 여러분 보세요. 총동원의 주체가 누구야? 국가야, 국가.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면 그 국가 안에 있는 일개인들의 인권은 여러분들 유린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되지 않는 거야. 왜?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이게 국가총동원법. 여러분, 일본의 가미가제라는 거,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인권 탄압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폭탄을 들고 항공모함에 뛰어드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 어린 군인들을 양성해가지고 그게 인권 탄압이라는 것조차도 인식 못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드는 거야. 왜? 국가가 그 총동원의 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지금도 얘기하잖아. 증거 있냐고. 위안부를 데려간 증거 있냐고. 우린 그걸 동원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자료 폐기하면 없을 수 있죠, 증거. 하지만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그 상위의 법이 있잖아. 이 법 속에서 그 하위의 법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료 없으니까 사실이 아닐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금 폭탄 들고 지금 항공모함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비이성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 증거가 없으니까 없다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러면서 인적, 물적 수탈들이 마구마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물적 수탈. 물적 수탈을 한번 좀 예, 보도록 하죠. 자, 물적 수탈. 자, 여기선 여러분들
특히 40년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출과 배급이라는 겁니다. 공출과 배급.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급하는 거예요. 결정적 키워드 여러분들. 공출과 배급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인적 수탈. 징용 끌고 갑니다. 노동자를 끌고 갑니다. 강제징용. 징병 강제로 군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성노예. 우린 이거를 우린 이들을 예,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거 없다는 거야. 증거 없다는 거야, 일본은. 너무 참 역사 앞에서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일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억 총 옥쇄 작전까지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본토에 있는 1억 일본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얘기.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게. 그걸 자기들이 그렇게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 자발적으로 와 너무 뻔뻔해. 너무 역사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한국 이런 국가적 개념이 아니야.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류인 모두를 위해서. 이게 한국 이런 거 아니고 21세기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위해서 말이죠. 참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아팠다라고 하는 거 나라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신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 이 저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자랑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